안녕하세요, 백입니다. 오늘은 구피 여왕에 있던 식물들이랑 장식물 필요 없어져서 꺼냈는데 이걸 가지고 수경지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거실에서 월동하고 있던 식물들이 이제 베란다로 나가면 상대적으로 거실이 좀 휑해 보일 것 같아서 수경지배를 해가지고 이걸로 청량감도 좀 주고 그리고 봄 기분도 좀 내려고 합니다. 청나비란이고, 아이고, 그동안 또 꺾였네. 청나비란인데요. 제가 좀 깨끗하게 구피왕에 있으면서 조금 지저분한 거 이런 애들 다 정리를 했고요. 청나비란과 그 다음에 무늬나비란. 나는 수경재배 다른 데 있던 애들을 일부는 심고 일부는 이렇게 남겨가지고 같이 스킨답사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이 색깔하고 좀잘 맞을 것 같아서 하얀 거를 깔까 했는데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를 바닥에 좀 깔고 돌멩이를 좀 깔고요. 그다음에 얘를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피들 은신처인데요. 여기다가 얘네들을 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. 벌써 싱그러워요. 구피 여왕에서 키우면 엄청 잘 자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. 배설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고 그런가 봐요.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무래도 좀 너무 독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어쨌건 워터코인을 키울 때 너무 좋아서 이런 애들도 다 괜찮을 줄 알고 꽂아봤는데 얘네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. 안 맞는 모양이에요. 이렇게. 고요.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들어가네요. 그죠? 나머지 돌멩이를 좀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를 채우고요. 다 됐어요.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부어주는 게 좋고요. 저는 이러고 그리고 뭐 어디 끊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꽂아서 물꽂이 한쪽에다 물꽂이도 이렇게 하고요. 이거는 받침은 제가 몰탈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. 괜찮죠? 당장 데코할 게 없어서 핀란드시아에 있는 거 잠깐 빌려왔는데요. 싱그러워 보이나요?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식물들 그냥 물꽂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수경재배로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기분 전환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꽃화분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